최근 영화 탑건의 톰 크루즈를 포함한 여러 주연 배우들이 한국을 내한해 많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을 제대로 즐기는 듯한 모습에 해외 커뮤니티에서까지 화제가 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크루즈를 응원하기 위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내한을 확정 지음으로써 한국에서 열린 탑건의 프로모션은 아시아 지역 프로모션 중 가장 대규모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아시아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여러 배우들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한국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톰 크루즈 때문이었죠. 한국에서는 일명 톰 아저씨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과 친밀감이 깊은 배우가 톰 크루즈인데요. 앞서 톰 크루즈는 강력한 의지로 팬데믹 시국에도 불구하고 10번째 내한을 추진했다가 안타깝게 입출국 컨디션 등 여러 요인으로 취소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람하지 않던 한국을 오게 된 것이죠. 그것도 동료 배우들을 모두 이끌고 말입니다.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영화 탑건 내한 기자 회견에서 했던 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톰 크루즈는 정말 대단한 영광이다. 다시 뵙게 되어 기쁘다. 내년 여름에도 그 다음 여름에도 또 돌아올 것 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죠. 이날 행사에 함께한 제리 브루카이머 프로듀서, 마일즈 텔러, 글렌 포웰, 제이 앨리스, 그렉 타잔 데이비스까지 팀 탑건 6인의 주역들 역시 한국에 온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마일즈 텔러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나면 국제적인 관객들을 위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문화, 언어 장벽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올 때마다 문화에 감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렌 포월은 한국을 정말 사랑한다. 팬들의 나라다. 진정으로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나라. 라며 한국의 뛰어난 문화 수준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우들은 한국의 곤룡포를 모티브로 한 옷을 받으며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모습에 감탄을 내뱉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최근 배우들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전망대에 설치된 다리를 건너는 놀이기구 스카이브릿지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스카이브릿지는 롯데월드타워 최상단 루프의 두 개로 갈라진 구조물 사이를 연결한 다리를 건너는 고공 어트랙션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서울 스카이 오픈 5주년을 맞아 다리 중간 지점의 투명한 바닥 구간이 확장돼 541m 아래 풍경을 오롯이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고 이곳에서 보는 서울의 야경도 환상적이라 할 수 있죠. 해외 네티즌들은 해당 사진을 보고 아니 서울 한복판에 저런 것이 있었어. 나도 당장 하러 가고 싶다. 배우들이 영화 홍보하러 간 것이 아니라 관광을 하러 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인다. 며 한국을 진심으로 즐기는 배우들의 모습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롯데타워는 외국인들에게 꽤 유명합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을 여행 왔다가 찍었던 롯데타워의 모습은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엄청난 이슈가 되었었죠. 뜻밖에도 외국인들은 사진을 보고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의 탑 떠올리며 한국에는 있어서는 안 될 건물이 있다 라는 재밌는 반응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서울 시내 탐방기 역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배우들의 SNS를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그렉 타잔 데이비스와 동료 배우 글렌 포웰은 다른 스태프와 함께 서울 투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서울의 한 삼계탕 집을 찾아가 밥을 먹으며 너무 맛있다고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죠. 특히나 글렌 포웰의 모자가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후 그들은 빙수집을 찾아가 무려 1인 1빙수를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1인 1빙수를 먹는 모습에 한국 빙수를 제대로 먹을 줄 안다 라며 재밌다는 반응까지 보여주었죠. 톰 크루즈 역시 한국 팬들에게 받은 K하트를 선보이며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실 톰 크루즈에겐 한국과 관련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인 1992년 파앤드 어웨이로 일본을 찾았던 당시 이야기인데요. 현장에 일본 기자들이 한국 같은 나라에 누가 가냐며 비웃었지만
톰 크루즈가 정색하며 예의를 차려 한국에 무조건 갈 것이니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 결국 톰 크루즈가 그 약속을 지키러 왔죠. 물론 이 일화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 이야기가 조금 변질된 것인데요. 톰 크루즈의 열 번째 방한을 맞아 이 미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기에 알아보니 일단 SBS 개국 이듬해인 1992년 당시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한밤의 TV연예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방송이 1995년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독점, 연예정보라는 전신격 프로그램이 있었죠. 하지만 분명 1992년 톰 크루즈가 파앤드 어웨이 홍보를 위해 니콜 키드먼, 론 하워드 감독과 일본을 찾았던 건 사실이었고 한국 매체로는 유일하게 리포터를 파견해 그 현장에 있던 것도 맞았습니다. 다만 리포터의 질문은 한국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당신의 매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한국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톰 크루즈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였죠. 미담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가 한국을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이고, 단순히 우리가 톰 크루즈를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톰 크루즈가 열 번이나 방문할 만큼 중요한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을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알려줬는데 톰 크루즈보다 더 많이 내한한 사람은 아직 없을 정도로 한국을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 톰 크루즈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배우들이 한국에서 너무 재밌게 있는 거 아냐? 나도 데려가 주세요. 나도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고요. 그래도 배우들이 정말 즐겁게 여행 온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네요. 제목까지 한국 관광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롯데타워 전망대는 굉장히 무서워 보이기는 하네. 그런데 전투기를 운전하는 배우들이지만 높은 곳은 무섭나 보다. 롯데타워를 가봤는데 꼭 전망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맛있는 한식도 많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쳐났죠. 특히나 정상에서 보는 도시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한국을 가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주고 싶어요. 배우 대부분이 한국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영화 시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거지, 예전에는 톰 크루즈만 혼자 오고 그랬는데 말이야. 가끔 톰 크루즈가 한국 내한했을 때 영상을 보게 되는데 톰 크루즈가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정말 한국인 같아서 신기하다니까. 완전히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아. 요즘 유행하는 한국 인사를 모두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전 세계를 돌며 홍보를 하는 것의 시초가 톰 크루즈라고 하던데 그때 영화가 아마 탑건 1이었던 걸로 기억해. 솔직히 내가 한국인이었어도 톰 크루즈를 좋아할 듯 자신의 나라를 좋아해 매번 찾아오는 스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젠 톰 크루즈라도 한국을 단순히 애정 때문에 올 순 없죠. 한국의 영화 시장은 예전과 달라졌으니까요. 요샌 심지어 아예 한국에서 개봉을 세계 최초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배우들이 먹은 삼계탕은 나도 가서 먹어봤는데 완전 건강한 맛이었다. 솔직히 그전에는 한국식 치킨이 최고였는데 이젠 한국에 오면 삼계탕을 꼭 챙겨 먹게 돼. 물론 치킨도 먹긴 하지만 말이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